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 분의 분들을 모셨는데요.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3학년 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우주학과 18학번 정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3학년 장현지입니다. 반가워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학 내습생활 연세대편 시작하기에 앞서 선배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브이로그 영상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영상 바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년 32기 지금 현재 국제대 과학기술정책학과에 재학 중인 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서문이라는 곳이에요. 그 서문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자취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진짜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지금 서문에서부터 제가 실제로 수업을 듣는 대우관 별관으로 이동을 해봤는데 이 건물 이름이 마법의 성이에요. 바로 정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법의 성이라고 만나기가 어려워서 마법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운행이 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언더우드학부,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 이렇게 세 가지의 학부가 위치하고 있어요. 융복합적인 학문을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분들에게 진학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가고 있는 곳은 청송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대학교 안에 울창한 숲이 있다는 거 믿겨지시나요? 네, 이곳 청송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야외 강의실이나 학생분들께서 많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대학교 하면 대학의 꽃은 뭐죠? 바로 연애죠. CC 캠퍼스 커플. 바로 이곳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청설모를 목격한다. 그러면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헛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네, 저는 헛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아직 데이트를 해본 적이 저도요. 네, 안타깝네요. 네, 여기가 바로 학생회관이라는 곳입니다. 줄여서 학관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학관 밥이 맛있어요. 식당이 엄청 크죠, 건물. 네, 제가 들어온 이곳이 바로 학생회관의 1층 모습입니다. 굉장히 쇼핑몰 같죠? 여기 학식당 3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고를쌤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학식당 중 한 개입니다. 골라 먹을 수 있어서 고를쌤이에요.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동아리 동방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서 직접 내부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세대학교가 300여 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많은 동아리들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곳 연세대학교에 진학하셔서 이곳 학생회관에 위치한 동방에서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신촌 캠퍼스 시설들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연세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년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악광고, 악광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2년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답변해드릴게요.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봐요. 만났네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그 청송대에서 혹시 연애 해보셨나요? 아, 연애... 연애 관련 질문은 노코멘트 하겠는데 당황한다. 근데 이게 정말 CC가 많아요. 생각보다 대학교 들어오시면 그 같이 붙어있을 시간도 많고 연애 해보고 싶죠? 네. 그쵸, 대학교 가면 눈이 반짝였어요. 완전 대학의 꽃은 연애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정말 대학교 들어오시면 옛날보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도 엄청 많아지고 마음 잘 맞는 사람 있으면 연애해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네, CC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이만 선배님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은 어떤 선배님일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영상 바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비주얼 정태진입니다.
저는 오늘 자칭 비주얼 아닌가요? 자칭. 아, 자칭 아니고 타칭이에요? 모두가 다 아... 인정하는. 네네.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정문에 있는 이한열 열사의 추모 현장인데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나중에 방문하시면은 한 번씩 추모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고 작품도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름에 오세요. 여기 안에 되게 시원해서 여름에 오시면은 아마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학처로 와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학처 하면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2층으로 오시면은 입학 상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입학 상담실로 오시면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연세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들려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노천극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기에도 엄청 넓죠? 네, 2만 5천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한번 와가지고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그게 또 3년 전이네요. 신중앙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삼성에서 지원을 해줘서 연세 삼성 학술정보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내부에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다양한 영상을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넓고 크네요. 네, 맞아요. 엄청 오픈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최고의 시설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학교 와가지고 또 새롭게 마주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방이랑 동방이라는 존재입니다. 여기가 지금 입구거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잠겨있어? 청문우주학과의 과방은 최고의 보안시설까지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시설은 천문우주학과가 주로 수업을 듣는 강의실입니다. 천문우주학과는 과학관에서 6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수업이 다시 듣고 싶네요. 직접 와가지고 대면으로 듣는 수업이 재밌었는데 되게 그립습니다. 네, 천문우주학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냥 별을 보고 감상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우주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요. 인공위성 같은 거를 다루기도 하는 아주 심도 깊은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문우주학과의 비주얼 정태진이었고요. 나머지는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연대하면 이제 연구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실제로 고연전은 어떤가요? 연고전이에요. 연고전. 아, 고연... 연전 아닌가요? 어, 아 그렇죠. 연정전. 네. 아. 원래 스카이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예요. 아. 네. 아니면 서울대 그리고 연세. 맞아.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천문우주학과의 정태진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은 누구일지 궁금해 드는데요. 마지막 영상. 바로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연대생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현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연세대학교의 지하 공간 그리고 포토 스팟하고 제가 속해 있는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남문에서 출발해서 문과대학이 있는 건물로 이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서문이랑 좀 더 가까운데 서문이 경사가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경사가 완만한 남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업이 끝나고 밥약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정문을 이용해서 신촌의 번화한 인프라를 즐겨보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밥약이 뭐냐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밥약은 새내기 분들이 입학하면 선배들이 입학 축하한다 라는 의미로 밥을 사주는 그런 문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연세대학교 입학하셔서 선배님들한테 밥 많이 얻어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곳 백양놀이에 도착을 했는데요. 백양놀이는 연세대학교의 지하 공간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파리바게트나 샐러디처럼 외부 가게가 입주해 있고 또 스타벅스 쪽이 뒤편에 보이시나요? 공강 시간에 학교 밖을 나가긴 싫은데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 아니면 카페를 가고 싶다 할 때 이곳 백양놀이를 이용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드디어 연세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저거는 하늘을 직접 날라서 찍으신 건가요? 아, 네 그쵸. 날개 달아가지고.
여기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포토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 언더우드 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실제로 여기 졸업 시즌이 되면 막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세대학교 입학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멋진 사진 하나 건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과대학 전공 건물인 외솔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문과대학 학생들은 총 두 개의 전공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외솔관이에요. 내부로 들어가면 저희 영어영문학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과들의 과방이 있고요. 또 문과대학 동아리들의 동아리방 역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영어영문학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영어영문학과라는 이름답게 영어학과, 영문학이라는 두 가지 갈래의 학문을 배우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영어학 입문 그리고 영문학 입문이라는 두 개의 개론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2학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직접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시간표 어떻게 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새내기 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시간표 짜는 꿀팁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학기에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을 먼저 정해두시면 돼요. 뭐 전공 필수라든지 교양 필수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먼저 픽스한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공강날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이 겹치지 않는 날에 공강날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시간에 맞춰서 나머지 시간표들을 학점에 맞게 짜주면 시간표를 조금 더 쉽게 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저희 연세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들처럼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배팅하는 방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마일리지가 있고 이걸 원하는 만큼 수업에 배팅을 하면 되는데 마일리지를 많이 넣은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수강 인원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저는 저 진짜 웃겨요. 이번에 3학점 성공해가지고 어떡해. 꿀팁 꼭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남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양놀이, 본관단, 그리고 문과대학의 두 가지 건물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관단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희 자세한 이야기나 질문사항은 스튜디오에서 나누고 언젠가 여러분들을 미래 후배님들로 연세대학교에서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장현지였습니다. 안녕! 백양놀이에 관한 질문인데 그 백양놀이에 기념품 샵이 있잖아요. 네. 그럼 추천하는 기념품 있어요? 동생들한테 연대 노트 이런 거 사다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귀여운 걸 갖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곰돌이 맞아요. 인형 연곰이 이렇게 연곰이 연곰이라고 불려요. 이름이 연곰이에요. 네. 아, 이게 진짜 귀엽잖아요. 볼펜에 막 독수리 달려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막 학교 잠바나 후드티, 티셔츠 이런 것도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이제 아카라카나 뭐 고현전에 고현전 연구전에 뭐야 이게 양쪽으로 뭐야 이거 고현전에 연구전에 연전에 입고 가면 이제 아 내가 바로 연대생이다 이런 연봉이 이제 좀 차는 거죠. 오늘 여기서 세 분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브이로그까지 함께 봐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같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질의응답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서 저희 학교지만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뜻깊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 찍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영상 보는데 우리 학교인데 세상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감동을 했고 이제 많은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대학교에 대해 막 로망이 있는데 실제로 막 재학하는 언니 오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내부 사정 같은 거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은 영상이 MC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진학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것으로 대학미습생활 연세대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에서 봐요.